기업 인사이트, 이데일리 TV 기자들이 현장을 탐방해서 회사 얘기, 또 CEO도 만나고 어떤 얘기들 회사가 돌아가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얘기들 좀 자세히 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심영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한 2주, 한 달에 한 두 번 꼴 뵙는데 오늘은 로보티즈. 네, 회사에 맞습니다. 다녀오셨다고요? 이게 서울 강서구에 있다면서요? 네, 마곡에 있습니다. 아, 네. 그쪽에 이렇게 단지들 몰려있는데 거기 있는 모양이구나. 좋습니다. 자, 로보티즈.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회사다. 이게 우리가 네.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로보티즈 소개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액추에이터랑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매출 대부분은 액추에이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90%가량이 이쪽에서 나오고 예. 로봇은 실내외용 이제 로봇이 있는데 일개미와 집개미가 있습니다. 로봇도 만드는데 네. 이름이 재밌네요. 개미. 예, 일을 많이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고 로봇을 만드시는 모양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액추에이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가 뭔지요? 네, 일단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네. 이제 모든 종류의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전자제품으로 따지자면 반도체에 해당하는데 그러게요. 사람의 관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로봇이 이제 구현하는 관절 개수만큼 탑재가 됩니다. 로보티즈는 이제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 개발로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이제 성장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그 뭐 테슬라 이런 데서 만드는 네, 사람처럼 생긴 네, 그 네, 로봇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네. 일반적으로 협동 로봇에는 6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되는데 휴머노이드에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이제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큰 전방 산업이 될 거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를 양산하려면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제품 조립 업체들이 직접 액추에이터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성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로보티즈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이제 다이나믹 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례는 이제 구글 지원을 받아서 스탠포드 대학이 이제 돌봄 로봇 알로아를 개발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로보티즈 제품인 다이나믹 셀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내수에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수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구글의 지원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 뭐 다, 구글도 그렇고 스탠퍼드 대학, 어쨌든 이 IT 쪽에서는 뭐 세계 최고이니까, 네, 그쪽에서, 로보티즈의 이 액추에이터를 알 정도면 글로벌하게도 브랜드가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로봇에는 필수 부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네. 거.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수록 액추에이터의 수요도 늘어나는 그런 네, 구조다. 맞습니다. 그 배송 로봇, 뭐 이게 이 앞에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보티즈가 그러면 로봇을 뭐 어떤 종류의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현재는? 일단은 지금 집개미라고 해서 실내용 네, 로봇이고요. 이제 일개미는 실외용 로봇입니다.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한테 서빙 로봇은 왜 제조를 안 하냐 물어보니까 아직 진출은 하지 않았고 고려는 했지만 진출은 하지 않았고 당분간도 진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 들어보죠. 네. 서빙 로봇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층간이동 없이 예, 그리고 위치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결국은 이제 로봇이 적응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죠. 이미 중국 제품이 너무나 저가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걸 건너뛰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실외 배송하고 층간이동이 가능한 로봇 쪽으로 타겟팅을 했던 거죠. 아마 1년 안에 저희가 그 제품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듈화 개념에서 일부 그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병수 대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서빙 로봇 제품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좀 하겠 어떤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김 대표 말씀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향후 로보티스 이런 저런 상황들, 현재 로보티스 어떤 현황들 이런 것들을 담은 심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먼저 리포트로 보시면서 그 뒤에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보죠. 배달원 대신 로봇이 카페와 사무실을 오가며 커피를 배달합니다.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해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올라갑니다. 로보티즈의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와 실내용 로봇 집개미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 로보티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동 로봇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액추에이터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그것은 협동 로봇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 로봇 자체를 출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그 제품을 판매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의 강점이 있는 로보티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드웨어적인 안정성, 뭐 온도에 대한 뭐 내구성, 그리고 어떤 충격에 대한 내구성 이런 것만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뢰성이 있어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하드웨어는 생산해온 지가 이제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로보월드에서 이 같은 기술을 합친 실내용 로봇을 최초 공개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로보월드라는 큰 전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때 이제 매니플레이션과 배송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사가 전략적으로 그 제휴할 뭐 크고 작은 업체들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지능형 로봇법 등 관련 법들이 개정돼 내년 말쯤엔 보다 폭발적인 로봇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올해 2분기, 3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 흑자를 시현했습니다. 매출은 연간 기준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그 흑자가 나기는 그런 그 계획은 아니고요. 매출액은 한 20% 이상의 성장은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매출이 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저희 지금 미래의 그 어떤 재무제표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음료, 해외는 일본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실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에도 로봇 기업들 간의 협력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F&B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로봇 회사들과도 적극적인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면에선 중국에, 기술 경쟁력 면에선 일본 사이 끼어 있는 상황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로보티즈는 모터를 비롯한 감속기와 제어기, 통신 등 주요 기능을 하나로 구현하는 모듈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제품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모듈화라든지 어떤 특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로컬에서 밖에는 적용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맵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결합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일단 이런 서비스 쪽으로 나오면 어떤 인공지능 인지에 대한 부분 그게 사실 이렇게 IT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IT와 접목된 어떤 기술을 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은 로보티즈. 고속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서빙 로봇은 하지 않겠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고, 근데 결국 이제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만 가지고 해서는 회사가 성장이 뭐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미국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도 발달돼 있고 경쟁사 또는 앞에 먼저 진행을 한 로봇을 먼저 개발해서 먼저 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을 일단 점찍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랑 미국을 점찍은 이유가 두 국가는 인건비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이제 그렇죠.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특성 자체로 보면은 이제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할 때 비용이 얼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로봇이 대신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졌을 때 성장하기 좋은데요. 네. 이 중 이제 로보티즈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근데 실제로 로보티즈를 통해서 이제 로봇 사용해서 배달을 할 때 배달료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도 없었는데요. 이제 로봇 판매 비용만으로도 이제 마진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제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나라들에 진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이런 예. 특수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이미 진출할 만한 발판을 마련을 해뒀는데 연초에 일본 대학병원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 실증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예.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로보티즈 로봇이 일본 내 호텔이나 이제 병원, 오피스 등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이게 결국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더 좀 더 고가일 것 같고 그리고 네, 좀 더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 때문에 실외 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 1월에 로보티즈가 국내 최초로 실내 이동 로봇 이제 운행 안전 인증을 수행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보행자랑 동등한 법적 지위를 로봇이 부여받은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게 특정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한테 이제 도달하는 마지막 구간을 의미합니다. 예. 특히 이제 로보티즈는 사유지 중심 실증 서비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2대 주주인 LG전자와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협업 가시화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LG전자향 그 자율주행 로봇 매출 인식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G가 확실히 국내 로봇 산업을 어쨌든 일찌감치 좀 선도하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2대 주주군요. 네, 로보티스. 맞습니다. 그런 점도. 그러니까 LG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업 영역에 이렇게 여기 로보티스의 제품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매출 말씀 나온 김에 사실 로봇 산업은 아직은 성장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많은 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게 김병수 대표도 아마 그게 참 고민이실 텐데 재무적인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로봇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조금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로보티즈를 비롯해서 일부 로봇 기업들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1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로보티즈 역시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티즈 대표는 올해 2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점쳤는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리포트 영상에 담지 못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대표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로봇과 액추에이터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액추에이터 쪽은 이제 이미 안정화된 그런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 뭐 70억 정도 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그동안은 액추에이터에서 확보한 이익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을 투자해 오다가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저희가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연 100억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적자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인 액추에이터 쪽에서 연 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 근데 그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넘는 수준의 투자를 이제 로봇 쪽으로 해왔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 더 해야 될 것 같아. 100억 정도로 늘렸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연 한 30억 정도 어쨌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연간 30억 정도의 적자면 뭐 대단히 회사에 뭐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의 큰 적자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장을 했으니까 그 자금 조달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사업 보고서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가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죄다 사람들 관심이 AI에 뭐 쏠려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아서 관심이 조금 덜했던 그러니까. 것도 있고 연초 이후에 이제 반도체랑 밸류업 관련주에 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로봇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이제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이보다 앞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양산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롯데그룹도 AI를 접목한 주차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의 대기업이 본격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로봇주 투신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로봇 산업 사업은 이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금리가 인하하면 저금리로 개발 비용을 채울 수 있어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이제 인하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러셀 2000에 있는 이 중소형주들 몰려 있는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도 빠르면 한국은행이 한 10월 정도 뭐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금 어떤 비용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김 대표 최근에 자사주 매입했다고 얘기도 나오대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 공시가 났는데 네. 김 대표는 총 1억 1,168만 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를 6,89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김 대표 보유 주식은 351만 1,890주로 증가했는데 김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측은 김 대표 자사주 매입이 주주가치 재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상장사 자사주 취득은 주요 경영진 책임 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 일각에서는 주가가 너무 저점에 있어서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이뤄진 매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8월 5일 날 전체적으로 시장 다 폭락할 때도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14,000원대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9,590원이에요. 어제보다 1% 정도 하락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하락분 거의 대부분 다 되돌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도 일단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을 때 좀 반등을 V자 반등을 한 걸 보면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투자 심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아직은 이익을 많이 못 내는 회사다 보니 이제 그거를 플러스로 돌리는 거. 근데 다행히 주력에서는 돈을 좀 벌고 있다. 연간 한 7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아까 하셨고. 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로봇 쪽 산업 전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로보티스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더 자리 잡고 해외 수출하고 이렇게 커지려면 여러 가지로 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규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로봇 쪽도 우리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 국내에서 뭔가 좀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이런저런 규제도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거든요.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규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랑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개정 및 시행되면서 네. 그동안 이제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그리고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공공도로 통행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처 간 협력 때문에 규제 개선 속도가 조금 느린다는 점이 가장 크고 정부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가령 우리나라는 로봇 보조금을 구매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자동 전기차 같은 식으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랑 이제 소상공인 지능공단이 외식업종 소상공인이 서빙 로봇을 구입을 하면은 원산지랑 무관하게 최대 70%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빙 로봇 네. 사게 되면 네, 70%까지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 서빙 로봇 70%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산 로봇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돼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제 외국 기업들 간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풍력도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산이 네. 80%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빙 로봇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첨단 산업 제품에 2천억 원가량을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산 로봇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그쵸.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 보호 및 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로보티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병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그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소비자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차원에서의 행보는 분명히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기업들이 해외의 업체들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김 대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워낙에 중국산 로봇, 특히 이제 서빙 로봇, 좀 앞서서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사실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은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우리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우리 제품만 살 수 있게 이렇게 사실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뭔가 확실한 어떤 그 기능 또는 기술의 차별성, 뭐 성능이 더 좋은 거, 뭐 이런 타고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결국 우리 로봇을 좀 찾지 않을까. 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이 로봇 산업 역시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